안녕하세요. 산타는 미스터리입니다. 며칠 전 쌀이버섯 산행에 이어서 금일도 산행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또 반겨주는 친구가 있네요. 자, 다섯장잎 친구입니다. 아직 많이 어리네요. 갖고죠, 갖고. 갖고 아주 많이 어립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은 친구 만나면서 출발합니다. 자, 버섯 시즌이 돌아왔는데 며칠 전에 쌀이버섯은 조금 보았지만 능이버섯은 아직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갓고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어린 삼구심, 어린 삼구심입니다. 그래도 보기만 해도 참 좋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또 다른 친구 찾아서 이동합니다. 자, 얘는 갓고인데 입장이 하나 더 달린 갓고. 자, 얘는 나중에 크면은 아마도 멋진 미를 가진, 뿌리를 가진 삼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삼일수록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자, 또 한 친구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래도 보일 친구는 다 보이지요. 자, 얘는 몇 구입니까? 얘는 야, 아이고, 막 다른 넝쿨들하고 이게 짬뽕이 돼갖고. 자, 얘는 하나 둘 셋 4구였는데 가지가 하나 풀어져 나갔네요. 자, 그리고 씨앗은 씨앗은 다 출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주위에 이렇게 보면, 자, 하나씩은 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자, 여기도 잘생긴 삼구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자, 오늘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삼구대를 하나 찾았는데, 얘는 쌍대입니다. 쌍대. 야, 잠시 채심을 좀 했는데요. 나이를 그래도 상당히 좀 먹어 보인 것 같아요. 연식이 조금은 돼 보입니다. 미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산행한 지 그래도 몇 년 되는데, 쌍대를 가진 힘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손으로 하면 역시나 좀 무리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급한지라 진행을 좀 빨리 하다 보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나왔네요. 자, 약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황금색을 띠고 미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된 편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삼구 쌍대산삼입니다. 아, 신받습니다. 좋습니다. 자, 캔자리는 항상 좀 묻어주시고. 자, 삼구 쌍대산삼입니다.
좋습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자라고 있는 요 식물은 일엽초라고 항암 효과에 아주 또 좋은 효능을 가진 그런 식물입니다. 자, 일엽초를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 노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 친구들이 요 식물의 포자입니다. 포자. 자, 겨울에 건조할 때 채취하면 좋은데 개체도 얼마 많지 않고 해서 영상에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항암 효과에 좋은 일엽초입니다. 한참을 또 다녔는데요. 자, 여기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오행인데 상당히 커요. 얘는 이제 내년 되면 가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행도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게 가끔 나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짬 산행을 하고 있는 터라 산행을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잘생긴 오행 보면서 금일 산행은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능이 버섯을 찾아서 또 다른 버섯들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